코노인 백가구에 삼계탕 배달 및 선풍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홍두천 씨는 지난 금요일 2014년 공무원 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2일 노인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레크레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절기 중 말복과 입추가 동시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여름 더위를 이겨내고 또 다가오는 가을을 더욱 건강하게 맞이하고자 생현동에서는 독거 노인들께 삼계탕과 선풍기를 전달해 그 따뜻한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생현이동 새마을 남녀지도자회는 지난 6일 관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배달 및 선풍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독거노인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계탕 배달을 해드리는 저희 생현이동 새마을 남녀지도자분께서 해마다 삼계탕 대접을 했는데 올해는 좀 독거노인들한테 직접 배달해주는 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시장 상인회에서 또 선풍기 40대까지 기증해 주셔서 수능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말복을 바로 앞두고 개최돼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생현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직접 가구별로 전달했으며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동두천시 큰시장 상인회에서 기탁한 선풍기 40대도 함께 전달해 뜻깊은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대우 회장은 매년 삼계탕 공사를 했지만 금년은 실제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가정 내 배달하게 돼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어르신들께서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에서 주최하지 않고 올해는 가정만 벌리면서 진짜 소외되시고 힘드신 분, 거동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 협의 같이 포함해서 지금 가정마다 삼계탕을 올해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직원들이 직접 UCC를 제작해 시정 홍보 경연대회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끼를 발현하는 장이 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공무원 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7팀이 경쟁을 벌였으며 최우수 수상에는 락앤라이프팀의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친환경 녹색도시 동두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축제가 우수에는 동두천특별시팀의 동두천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조명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 홍보 UCC가 해당됐으며 작년에는 응답하라 DDC팀의 엄마와 딸의 당일 동두천 여행을 테마로 한 동두천 관광지 홍보 UCC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시정 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의 연구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소외계층 대상 노인분들을 위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건강한 여가 활동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2일 노인복지관 한가족마당에서 노인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대상 노인 레크레이션을 개최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진행된 레크레이션 수업은 먼저 노인회원들의 서로 안마와 박수 게임으로 몸풀기 게임을 하고 삶의 활력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댄스 지도 및 율동을 함께하는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인 회원들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 활동에 대한 의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